안녕하세요. 성호 육매장입니다. 지금 제가 여기 하우스 옆에 조그마한 연못이 하나 있는데요. 여기는 이제 그 하우스 치면서 구탱이가 쏙 들어간 데가 땅을 못 쓰게 될 것 같아서 제가 이제 여기다 연못을 하나 팠는데 여기다 이제 여러 가지 제가 뭐 사다가도 넣고 아니면 또 주변에서 또 저수지가 여기 많으니까 저수지에서도 붕어도 몇 마리 잡아다 넣고 해서 여기는 이제 여러 종류가 많이 있습니다. 근데 제가 봄에 여기 이제 몇 번 어망을 넣어서 여러분께 이제 고기 잡은 것도 보여드리고 그랬는데 그동안에 겨울이라 여기는 또 음지, 여기 산에 있어가지고 음지라 여기가 얼어 있었는데 요새 날씨가 워낙 따뜻하니까 지금 여기가 물이 하나도 얼지 않고 지금 그냥 물만 이제 지금 고여 있습니다.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봄에 뭐 3월 말까지도 여기가 두께가 그냥 엄청 두껍게 얼어가지고 감히 이런 어망 늘 생각도 못했었는데 오늘 제가 밭에 하우스 그 영상을 찍으면서 잠깐 여기로 와보니까 지금 보시면 이렇게 완전히 얼음이라는 것은 조금도 없고 다 녹았습니다. 그래서 제가 한번 여기 저 아래 저수지다 넣었을 때 이제 건져놨던 건데 제가 밭에 갔다 오면서 지금 가지고 왔습니다. 그래서 여기다 이거는 이제 조금만 뭐 미꾸라지나 이런 거는 들어가면 다 그물 망으로 나가고 이제 큰 고기나 있으면 여기 이제 붕어가 열리 들어가서 이제 잡히는 걸 이제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지금 제가 여기다 여러 가지를 넣었어야 되는데 좀 게사리 밖에 없어서 제가 이제 게사리를 여기 담아서 좀 갖고 왔습니다. 그래서 이거는 끓에는 여기 잡구도 없고 그래서 그냥 일로 넣어서 그냥 떨어뜨려 가지고서 이제 그냥 여기다 넣어줘야 됩니다. 그래서 한번 이거를 이제 오늘이 1월달 벌써 한 달이 다 돼서 31일이니까 이제 내일부터는 이제 2월달인데 그래서 한번 여기다 넣어서 한 2-3일 있다가 한번 건져보면 지금은 고기가 이제 활동을 할 때가 아니고 지금은 이제 아직 봄이 아니고 그래서 산란도 하려면은 이제 4월 한 중순서부터 5월 초에 많이 하기 때문에 이제 지금은 고기가 아무래도 이제 그 수온도 차갑고 그래서 이제 깊은 바닥에 이제 있다고 보는데 그래도 또 전번에 그 한 겨울에도 조그만 어망을 넣어보니까 또 붕어도 잡히고 그래서 혹시 몰라서 한번 제가 이걸 한번 넣어보려고 합니다. 그래서 잡히면 좋고 또 안 잡히면 이제 더 따뜻할 때 봄에도 넣을 수 있고 그래서 여기가 이제 제일 깊은 데라 한번 여기다 넣어보겠습니다.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이 샘이 샘에 팔 때는 깊게 팠는데 아무래도 이 가생이가 이제 물이 고이니까 막 무너지고 그래가지고 저쪽에는 이제 여러 가지 푸들 같은 게 많이 나고 또 여기 그 미역같이 생긴 그런 풀들이 또 많이 나고 그래서 이제 덜 무너지는데 이쪽은 그래도 양지 쪽이고 또 풀들이 많이 자라지 못해가지고 지금은 이제 많이 미워가지고 지금은 여기가 깊어야 한 1m 한 30? 그런 정도밖에 지금 안 됩니다. 그래서 한번 이거를 일단은 사료를 좀 많이 넣었어야 되는데 사료를 많이 못 넣는데 한번 제가 이제 한번 던져보겠습니다. 깊이 넣어주는데 불러갈래나 저리? 불러가나 봐. 그래도 거기가 넣어봤습니다. 넣었으니까 한 3일 정도 되면은 한번 제가 건져서 또 여러분께 이제 보여드리겠습니다. 저쪽에 하나 조그만 거 있으니까 그것도 한번 넣는 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. 지금 저쪽에 이제 큰 거를 넣어봤고 요거는 이제 좀 작은 건데 이거는 이제 미꾸라지도 들어가고 이제 조그만 붕어들이 열리 이제 들어가니까 한번 요것도 한번 여기다 넣어보려고 합니다. 그래서 여기는 이제 그 수초들 푸들 같은 게 많이 커가지고 여기는 이제 굉장히 이 그 가생이가 무너지지를 않고 이 고기들이 봄에 저런 이제 수초나 저런 푸들 같은 데다가 이제 알을 낳고 그러면 아주 산란하기 아주 조건이 굉장히 좋습니다. 그래서 지금 여기에는 제가 전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예 저기 참붕어도 있고 떡붕어도 있고 미꾸라지도 있고 그 다음에 우렁도 있고 그 다음에 빠가사리도 있고 잉어도 큰 거 한 마리 있고 그 다음에 새우도 제가 이제 사다가 넣었고 그 다음에 향어도 향어도 새끼도 저 몇만 원어치 사서 넣고 그래 가지고 여기는 지금 여러 가지 이제 그 고기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.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저 뭐야 개구리들도 여기 북방산 개구리들도 여기서 또 많이 살고 또 여기는 친환경적이라 어디 오염된 물도 아니고 또 산에서 깨끗이 내려오는 물들이 일로 들어가서 절절 빠져나가니까 지금 봄에는 이제 겨울이라 이렇게 막지 않은 것 같아도 진짜 오염이 안 되고 아주 깨끗한 물입니다. 그래서
여기가 이제 이렇게 여기 저수지보다 뭐큰건 아니고 그냥 일반 조그만 샘이지만 이 고기들이 살아가는 아주 조건은 굉장히 좋습니다. 그래서 이제 앞으로도 제가 이제 가을에 바쁘지 않고 제가 이제 어깨에 수술을 안 했으면 이거를 한번 좀 퍼보려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제가 11월 달부터 이제 제대로 팔을 못 쓰고 움직이지를 못해가지고 여기를 한번 퍼보려는데 퍼보지를 못했습니다. 그래서 또 올해는 어떻게 되려나 모르겠는데 한번 여기를 저도 고기가 하도 많이 있어서 한번 퍼보고 싶은데 한번 다는 안 퍼보더라도 좀 반이라도 푸고 이 그물로다가 한번 떠서 큰 것좀 한번 잡는 것도 보여드리고 싶은데 그게 안 됐네요 작년에. 그래서 올해는 어떻게든지 한번 해보려고 생각은 하는데 어떻게 되려나 모르겠습니다. 그래서 지금 이제 보시면 한번 이제 봄에도 이제 저렇게 큰 어망을 넣으면 진짜 큰게 잡히려는지는 모르겠는데 이 고기들이 약어가지고 들어가는 고기도 있지만 또 이렇게 안 잡힐 때는 하나도 안 잡히더라고요. 그래서 여기다 한번 제가 이걸 한번 넣어보겠습니다. 그러면은 이제 겨울이라도 좀몇 마리도 들어가려는지. 풀 옆에다 던져볼까? 지금 던져서 지금 가라앉고 있는데 한번 이것도 저쪽 거 건질 때 한번 건져서 과연 뭐가 들어가려는지 한번 여러분께 영상을 찍어서 올려드리겠습니다. 오늘은 그 하우스 옆에 이 작년 같으면 꽁꽁 얼어 있을 이 조그마한 샘이 얼지를 않고 지금 다 물만 이렇게 보이고 그래서 제가 한번 어망을 한번 두 개를 한번 넣어봤습니다. 한 이틀이나 3일 있다 한번 건져서 여러분께 뭐가 잡혔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. 이상으로써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